우와, 매일 아침 850만 명의 사람들이 뉴욕에서 잠을 깨요. 하지만 빅애플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죠. 이곳은 개미의 도시예요. 여기엔 170억 마리가 살아요. 개미들은 집 잔디밭에 숨어서 아스팔트 밑에 기어들어가서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 살죠. 모든 뉴요커에겐 개미로 가득 찬 운동화 상자가 있죠. 도시 개미들은 자신들의 숲속 사촌보다 운이 더 좋아요. 음식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핫도그 부스러기, 피자 조각, 그리고 커피 방울을 흘리죠. 곤충들은 사무실 건물에서 점심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 공원이나 카페 테이블에 있는 벤치로 모이죠. 그곳에서 많은 음식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10억 이상, 그만큼 많은 개미들이 맨해튼의 거리와 공원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곤충의 바다에서 과학자들은 작은 젓갈색 생물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곤충들은 과학에 알려진 13,000개의 개미종 중 어느 것에도 들어맞지 않았어요. 독특하고 맨해튼에서만 살죠. 이들의 왕국은 63번가와 76번가 사이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맨해튼 개미들이 고립되어 진화해 왔는지 몰라요. 이 개미들은 유럽에서 배를 통해 미국에 도착했고 나머지 도시 기반 시설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음식이 충분한데 왜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맨해튼 개미는 패스트푸드, 특히 콘시럽을 좋아해요. 그런 식습관 때문에 곤충의 몸에 탄소 함유량이 증가했죠. 하지만 이건 개미에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탄소는 개미들이 콘크리트 정글의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에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뉴욕시의 약 20%는 공원과 녹지예요. 흰 발생쥐는 이런 곳에서 살죠. 과학자들은 뉴욕에 사는 쥐들이 진화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들은 시골 친척들과는 달라요. 이들의 변화는 유전학적이에요. 이런 변화는 인간들의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사는 흰발 설치류의 식단에 의한 것이었죠. 예를 들어 뉴욕 쥐들은 패스트푸드로부터 지방산을 처리하기 위해 간이 점점 비대해졌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모나코 영토의 거의 두 배예요. 독특한 지네가 이 녹색 지역에서만 발견되죠. 호프만의 외소지네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1cm 이상 자라지 않아요. 마른 식물 더미에서 살고 41쌍의 다리로 달리죠. 0.8%가 조금 넘는 이 갑각류는 소코로 쥐며느리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동물 중 하나죠. 이 생물은 뉴멕시코주 소코로 근처의 작은 온천에서만 발견돼요. 이 등각류는 32도씨만큼 따뜻한 물과 녹조층이 덮여있는 곳에 살아요. 이곳의 조건이 이 생물에겐 가장 이상적이죠. 모빌 동굴에 가려면 20m를 내려가야 해요. 대략 4층 건물의 높이인데요. 그런 다음 좁은 통로로 기어서 차가운 물이 흐르는 운하를 따라 수영해야 해요. 햇빛은 동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공기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증기에 의해 독을 띠고 있어요. 이 극한의 장소는 500만 년 동안 외부와 격리되어 있었어요. 이 유독한 환경에서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동물들 중 지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33종의 지네, 전갈, 거미, 거머리 등이 있어요. 이 생물들은 대부분 눈이 멀었으며 색이 없어요. 뭐 완전한 어둠 속에 사는데 눈과 변장이 왜 필요하겠어요? 모빌의 가장 멋진 녀석은 독이 있는 지네예요. 과학자들은 이 동물에게 동굴의 왕이란 별명을 지어줬어요. 5cm 이상 자라지 않지만 이 세계에선 거인이죠. 장님 영원은 모빌에서 온 이상한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 대단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괴물들은 바다에서 수천 킬로미터 분리되어 있어요. 모빌 동굴은 루마니아에 위치한 반면 이 아름다운 녀석들은 텍사스에서만 살아요. 이들의 집은 산 마르코스 지역의 지하 수역이에요. 이 도룡뇽들은 13cm까지 자라요. 이름을 보면 이 동물이 장님이란 게 분명해져요. 눈이 있지만 거의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도룡뇽이 달팽이와 새우 사냥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움직이는 동안 만들어내는 수중 파동을 느끼면서 다른 동물들을 감지해요. 스코티시 와일드캣은 스코틀랜드 북부에 살아요.
이 동물들은 소파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 집고양이와는 달라요. 완벽한 사냥꾼이에요. 이 생물은 보통 고양이보다 25% 더 커요. 근육질이고 다리가 길죠. 이 야생 고양이의 꼬리는 뭉툭하고 푹신하고 끝이 검고 검은 고리로 덮여 있어요. 쿼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고 불려요. 이 미소 좀 보세요. 이 복실한 동물은 항상 화보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쿼카는 호수에서만 발견되는데요. 약 만 마리의 동물들이 로트네스트 섬과 몇몇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생물의 귀여운 미소는 진화적인 특성입니다. 벌어진 입은 호흡을 돕고 체온을 조절해 주거든요. 하지만 만약 쿼카에게 먹이를 준다면 2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아기 동물 친구는 새끼손가락에 놔도 편안하게 있을 거예요. 이 동물은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만 살아요. 과학자들은 수컷과 암컷 두 마리의 작은 파충류만을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은 이 초작은 카멜레온의 이름을 브루키시아 나나라고 지었어요. 왜 해바라기씨보다 더 안 크는지는 연구원들에겐 수수께끼예요. 다음 소개해드릴 동물은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살아요. 현지인들은 이 동물을 아이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특이한 여우 원숭이는 대부분의 삶을 나무에서 보내고 야행성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피곤해 보였나 봐요. 비록 아이아이가 여우 원숭이지만 이빨은 설치류의 것을 닮았어요. 발톱은 나무늘보의 발톱을 닮았고 몸은 원숭이의 몸을 닮았죠. 이 동물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특히나 무서워요. 뾰족한 발톱이 있고 길고 가늘죠. 이 친구는 긴 모기 트레이드마크인 기린입니다. 얼룩말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네요. 몸에 있는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는 동물들이 낮 동안엔 햇빛을 반사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 동물들을 합친다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연이 여러분 대신 그 일을 했어요. 오카피는 짧은 목을 가진 기린, 말의 몸을 하고 있고 다리엔 얼룩말 무늬가 있어요. 오카피는 긴 혀를 갖고 있어요. 수컷들은 머리에 작은 기린뿔을 갖고 있고요. 이 특이한 동물은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후에 만약 아프리카를 여행하기로 결정한다면 꼭 에티오피아 하이랜드를 방문해야 해요. 거기서 독특한 젤라다 원숭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요,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의 이름을 따온 게 아니에요. 그건 젤라또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수컷들은 70년대 록스타처럼 보이죠. 밝고 멋진 머리카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동물들을 건들지 마세요. 그닥 친절하지 않거든요. 젤라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땅에서 보내요. 그리고 이들의 주요 식단은 낮에 모은 풀이에요. 과학자들은 젤라다가 고대 생물 패거리의 남은 일원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수백만 년 전에 남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광대한 지역에서 살았어요. 자유의 여신상만한 크기의 사람들이 우리 옆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공상과학 소설같이 들리죠?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선 현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거북이 종인 점박이 거북이는 10cm 이상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갈라파고스 제도는 길이가 1.5m나 되는 거대한 거북이들의 서식지죠. 무게 또한 스포츠 자전거만큼 나가요. 그들 중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450kg이나 되었죠. 갈라파고스 거북은 100년 살고 하루에 16시간을 자요. 느린 신진대사 때문에 이 동물은 1년 동안 물을 먹거나 마시지 않고도 버틸 수 있어요. 수백만 년 전 남아메리카에서 온 도마뱀이 통나무에 올라탔어요. 바다의 파도가 그 통나무를 태평양으로 옮겼죠. 도마뱀은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했고 결국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해야 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바다 이구아나가 생겨난 방법이라고 믿고 있죠. 이 독특한 동물들은 위험한 용 같아 보여요. 하지만 사실 식물을 먹고 전혀 해롭지 않아요. 이구아나는 대부분의 삶을 물에서 보내요. 몸에 축적되는 바다 소금을 없애기 위해 이 동물들은 말 그대로 소금을 재채기로 뱉어냅니다. 에치! 금조는 호주 남동부와 태즈메니아 섬에서만 서식해요. 이 새는 꼬리 때문에 아주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현악기인 리라처럼 생겼어요.
금조는 다른 새들을 흉내내는 능력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새는 동물의 비명소리, 인간 목소리, 쇠사슬 소리, 자동차와 화재 경보기,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가 찰칵거리는 소리까지 흉내낼 수 있어요. 약 12,000년 전 팔라우 섬 중 하나에 소금 호수가 나타났어요. 오늘날 그곳은 해파리 호수라고 불려요. 약 2만 평 정도의 저수지에는 500만 마리의 황금 해파리가 서식하고 있어요. 이 독특한 생물은 매일 아침 호수의 서쪽 해안으로 헤엄쳐갑니다. 거기서 해파리는 해돋이를 기다려요. 그런 다음 하루 종일 태양을 따라다니죠. 해파리 조직에 녹조가 살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살아요. 이 녹조는 햇빛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